마치면서 위원장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실장님, 2500년 전에 공자께서 나라가 잘 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말씀 주십시오. 예. 첫 번째는 족식이라고 했죠.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풍족한 식량을 확보하는 것. 결국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과 경제적 풍요를 뜻합니다. 정책 실장님, 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어떻게 안정적입니까? 든든합니까?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 경제 성장률이나 일반적인 지표 자체는 상당히 양호한 편은 사실이고요. 다만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때문에 지금 국민들의 걱정이 엄청 많은데요.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결국 이제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이를 위해서 단기간 해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반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역시 예. 세금이 또 중요하게 작용한 또 사실이어서 그래서 아까도 계속 부탁을 드린 것처럼 금투세 같은 경우는 폐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렸고요. 실장님, 금투세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이 어렵습니까? 금투세는 실제로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연말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이 세금 이슈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이 자체가 내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 빨리 짧게 끝내고 싶어도 우리 정책 실장님 답변이 너무 기시네요. 네, 지금 오늘 점심을 먹었던 예, 여의도의 극동 VIP 빌딩 2층에 갔었는데요. 거기 식당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갔더니 세 군데가 문을 닫고 두 군데만 열려 있더니 오늘 가보니까 한 군데만 열려 있더라고요. 우리 정책 실장님이나 윤석열 정부에서 말하는 경제에 걱정 없다라고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정말 이 경제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수요가 부족한데 예, 내수 부진을 정말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어요. 두 번째는 족병이라고 해서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충분한 군사력과 방어력을 갖추는 것. 나라가 외부의 위협에서 안전해야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많은 국민들이 한마디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날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전쟁을 낼까 두렵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평화가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고 전쟁의 공포가 많이 몰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민심, 백성들이 정부와 지도자를 신뢰할 수 있도록 신뢰를 쌓는 것. 백성들의 신뢰는 국가의 근간이고 신뢰가 없으면 나라가 흔들리게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평화로운 거, 그리고 신뢰,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자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워서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차례대로 줄인다라고 하면, 식량과 군사력은 차례로 줄일 수 있어도 백성의 신뢰가 없으면 나라가 존속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2500년 전 공자의 말씀이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난 70년 동안의 경제성장 그리고 민주화 그리고 이루고 있는 문화의 융성 등과 관련된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실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대통령을 잘 보필하시고 특히 무엇보다도 나라의 신뢰 그리고 지도자의 신뢰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예, 오늘 국정감사를 실시한 기관에 대하여 위원님들로부터 서면 질의가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서를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서면 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받은 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문제 제기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셔서 국정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합리적으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종료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는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 등에 대해서는 고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증인 등에 대한 고발의 건에 대해서는 교섭단체의 간사님들께서는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2024년도 국정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분들과 또 함께하는 보좌진 그리고 직원분들, 사무처분들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국정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